I still need to recover from another lover. Would you be here for me? Never met your pick. 요즘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신발 사는 거에 꽂혀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길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신발만 봐. 아무튼 그래서 신발을 조금 몇 개 구매를 해봤는데 운동화도 운동화지만 이제 봄이잖아요. 제가 또 은근 샤랄라한 거에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옷들을 보니까 가을 겨울 동안 숨겨왔던 힐이나 로퍼나 구두에 대한 욕구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골고루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지그재그에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들이라 되게 저렴한 아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시기에 또 신발 하울 찍는다 해놓고 조던이나 덩크 하나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나이키 덩크 로 시카고 제품이고 저는 걸스로 230 사이즈 구매했고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16만 7천 원이었네요. 지금은 19만 원. 그렇게 막 오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조던이나 덩크 중에 그렇게 유명한 라인은 아닌데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화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쉐입인데 왜냐면 제가 다리 모양이 진짜 안 이쁘거든요. 허리가 길고 승마살 발달도 있고 허벅지살도 좀 있고 거기다가 종아리도 완전 휜 오다리에다가 또 다리에 비해 발목도 조금 뭉툭한 편? 이어가지고 그걸 최소한으로 부각시키고 최대한 발목이 얇아 보이는 그런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는 그렇진 않아요. 덩크나 조던은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뻗은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말을 안 신으면 오히려 발목이 좀 약간 뭉툭해 보이는 약간 도라에몽 다리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짧은 하이랑은 절대 안 신고 긴 롱스커트나 아예 복숭아뼈 정도까지 오는 와이드 팬츠 요런 걸 입을 때만 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 워낙이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끝에 살짝만 비춰도 그 깐지 덩크는 솔직히 깐지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 깐지가 장난이 아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막 스타핏이? 그거랑도 색감이 비슷해서 그냥 약간 스타핏인 척 하면서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부턴 다 부츠랑 구두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거액을 주고 산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더 오픈 프로덕트 신상 샘블 로고 포인트 힐스 블랙 색상이고 26만 9천 원이었네요. 근데 또 웃긴 건 지금 사이트를 확인해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걸 딱 처음 본 순간에는 그런 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진짜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 근데 약간은 있어. 근데 후회는 없어요. 약간 있는 이유는 솔직히 개불편해요. 진짜 그렇게 힐이 높은 편이 아니라 솔직히 힐 치고는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요. 발이 아픕니다. 또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225부터 제가 알기로는 250인가 55 사이즈까지 나오는데 원래 제가 225 사이즈여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제가 신상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이트를 확인했었는데 225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블랙뿐만 아니라 아더 컬러까지 225랑 제일 큰 사이즈 그냥 싹 다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사이트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30 사이즈를 샀더니 조금 너무 커가지고 안에 이렇게 휴지를 꾸겨 넣어서 신고 있거든요. 진짜 불쌍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당근에 팔거나 뭐 되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너무 이쁘거든. 일단 또 강조를 하자면 저는 쉐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두도 저는 괜시리 막 애매하게 뭉툭하거나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완전 스퀘어나 완전 뾰족한 애들을 좋아하는데 얘는 끝이 완전 뾰족해서 다리가 굉장히 슬림하고 길어 보이고 뒤에 힐 이 모양도 굉장히 뭔가 그런 동양미가 느껴지면서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라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머지 나온 색깔들도 다 너무 예뻐가지고 솔직히 색깔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액을 드리는 만큼 좀 더 자주 신고 다양한 옷이랑 매치할 수 있게 심플한 걸 사자 해서 욕심을 버려서 블랙을 구매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확실히 블랙을 사니까 훨씬 다양하게 코디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짜잔! 이거는 오도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웨스턴 뮬이고 44,000원. 이것도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쁘잖아요. 일단 제가 웨스턴스러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확 눈에 띄었고 퀄리티는 그냥 딱 44,000원에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산티나거나 그렇진 않는데 가죽 냄새가 좀 되게 심하긴 하고 특히 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이어서 막 그렇게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디자인은 너무 만족스럽고 디자인이 희한하게 생기긴 했는데 색깔이 뉴트럴한 톤이라 얘도 정말 다양한 코디랑 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뾰족한 끝에 힐을 좋아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양말을 안 신어도 스타킹 같은 걸 안 신어도 다리 모양이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제가 또 짧은 하이인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막 짧은 스커트나 원피스 이런 거랑 매치를 하고 싶네요. 뮬 형태인데 안에서 약간 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겠다 했는데 얘도 뒤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발이 이 더 오픈 프로덕트 신발 때문에 이미 상처 투성이 난 발에 이거를 신어서 더 아픈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아프더라고요. 제가 완벽한 로퍼를 찾으려고 정말 몇 개월을 헤맸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돈을 좀 투자해서 괜찮은 걸 사자 해서 닥터마틴 로퍼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플랫폼 높은 쿼드였나? 그거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예전에 닥터마틴 제이든 소유자로서 정말 닥터마틴은 큰맘 먹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라 발이 울어요. 발이 피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막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울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내 발을 고통시켜야 하나 해서 그 다음에 로퍼가 이쁜 데가 자라가 또 신발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라 신발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또 자라 로퍼는 막 이렇게 막 체인 달려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데일리하게 이쁘고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는 로퍼 어디 없니? 진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리킴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것 중에 트랙솔 로퍼 49,000원이었고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딱 요즘 최근 1, 2년 사이 유행하는 그런 청키한 볼드한 로퍼 형태예요. 뒤 밑에 이렇게 트랙솔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로 구매를 하고 싶었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앞에가 네모난 스퀘어였다면 너무 제 스타일이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밑에 신발이 되게 뭉툭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발목이나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얘가 되게 청키하니까 약간 믹스매치하기도 되게 이뻐요. 좀 여성스러운 미니스커트 랑 매치하기도 너무 이쁘고 또 양말도 그냥 앵클까지 올라오는 짧은 양말이랑도 잘 어울리고 조금 긴 롱삭스랑 신어도 뭔가 프레피한 느낌 나면서 되게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게 그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색깔은 옐로우더라고요. 옐로우가 진짜 너무 이뻐 보이긴 했는데 옐로우는 솔직히 봄에만 잘 어울리고 가을 겨울에는 신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얘도 진짜 꾹 참고 블랙을 구매를 했어요. 퀄리티 부분이나 마감 이런 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냥 가성비 치고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얘는 프롬뮤즈에서 구매했고 스웨이드 라운드 로퍼 42,000원이었습니다. 얘는 되게 로퍼도 아닌 것이 슬리퍼도 아닌 것이 뭔가 작업 신발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 신발 같기도 하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되게 귀엽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 되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얘도 일단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 딱 보면은 이게 내 발목을 이뻐 보이게 하는 모양일지 아닐지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다 다를까 얘도 양말 없이 딱 스타킹이랑 매치해도 발목이 되게 얇아 보이고 그런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제가 뾰족한 코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뭉툭한 편이라 다리가 막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는데 훨씬 쟤네들보다 편하긴 진짜 100배 1000배는 편하고 약간 이런 비슷한 류의 신발을 여러 쇼핑몰에서 팔고 있던데 그 모델마다 모델 컷들을 보면 진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하더라고요. 뭐 짧은 치마랑 매치할 때도 많고 와이드 데님이랑 매치하는 곳도 많고 얘는 또 좋은 게 소재가 스웨이드여서 봄에도 딱 잘 어울리고 여름은 잠깐 쉬었다가 가을에 다시 꺼내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아 블랙도 있네요. 블랙은 별로다. 이번엔 부츠. 이건 더베를린에서 구매한 웨디 부츠이고 54,000원이었네요. 이건 어제 딱 택배로 와가지고 아직 시착만 해보고 신고 나가보진 못했는데 너무 이뻐. 얘가 솔직히 얘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더베를린 적립금으로 구매를 했던 거라 막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실물이 진짜 훨씬 예뻐요. 이제 봄 맞이해서 조금 밝은 색상의 부츠도 구매를 하고 싶어서 베이지색 웨스턴 부츠 느낌 나는 애를 구매했는데 일단 모든 부츠가 그렇듯이 길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딱 그 종아리 알 윗부분까지 딱 올라와서 그 두꺼운 부분 싹 가려주고 또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뾰족한 앞코 그래서 다리가 얇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우드 형태로 돼 있어서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도 있고 얘도 역시나 스웨이드 재질이라 가을까지 쭉 너무 이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제일 실물 파였던 이유가 색깔이 쇼핑몰에서 제대로 색감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받아보면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 옷이랑도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얘는 지퍼가 이렇게 중간 안쪽 중간에 띠용 있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뭐지 아가미 같은 건가 했는데 이 지퍼를 열지 않으면은 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이거 열고 신고 닫아야 되는데 뭐 약간 왜 지퍼를 굳이 끝까지 하지만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부츠 약간 봄용 부츠 찾고 있으면은 이거 꼭 사세요. 꼭 사세요. 끝입니다. 그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신발들이었고요.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